전에는 저 밑에서 이렇게 저쪽 능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맞바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생강근 밭자리가 있는데 다녀 동류 산반 육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자리인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5년 만에 들어오는 밭인데 여기도 간벌을 해버렸네요. 이쪽에 난초가 많이 자생했던 곳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랐던 생강쪽들이 이만큼 자랐네요. 생강쪽들은 보이질 않는데 이게 뭐야, 선반 같은데. 오, 이거 뭐가 들었네. 선반인가 본데. 산반어네, 산반어. 오. 이게 상처가 나서 그런가? 뭐가 들리는 건가? 아닌가 본데. 빡빡한 게 난초가. 옛날에는 여기 잎변들이 많이 나온 자리고 무늬종들이 많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산반, 복륜, 소반 이런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대주가 됐네. 난초들이 다 대주가 됐어요. 생강근 하나도 안 나오네. 생강근 하셨는데. 오우, 벌써 이만큼 컸네. 이야. 난초 엽성들이 일단 넓고 빳빳합니다. 이런 데서 무늬종이 나오면 좋겠죠. 꽃대도 달았네. 벌써 세월이. 생강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난초가 이렇게 컸네. 몇 년 됐다고 벌써 완전히 대주가 돼서 다 꽃 달았네. 꽃발가 다 꽃들 달았어. 다 얼어 죽겠네 벌써. 올해는 꽃을 못 피우는데. 이야, 부엽은, 이거 있잖아요. 부엽은 3배 이상 두꺼워졌고, 이렇게 전부, 와, 벌목을 해가지고, 간벌을 해서, 난초밭이 다 버려버렸네요. 옛날에 이렇게 바글바글 나왔던 자리인데, 이거 이쁜, 빡빡은 난초가. 이게 3번이고, 봉은 이런 것들, 무늬가 들어다 나온 밭인데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 비탈면이
조그만 나무들이 빽빽 있었는데, 조그만 나무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더 뺀뺀해졌네요, 산이. 좀 시원하게 변했네. 난초는 한쪽도 안 보이고, 난초는 바글바글 나왔던 자리인데, 난초는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건 뭘까? 이야, 참 시원하게 변하네. 이길 아래 위로 그냥 난초가 바글바글 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쾌간 건지, 수멸한 건지, 난초 하나도 없네. 이야. 희한하다, 희한해. 희한해. 어디 갔지? 응? 산은 그대로 있는데, 난초가 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우후. 하도 경사가 심해서 아까 굴러가면서 캐던 자리인데, 산만밭에 육경서관 이런 것들이 난 조금 많았었는데 한 축도 없네. 한 축도 없어. 저쪽으로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저쪽은 일단 하산하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와, 희한하네. 참 많이도 변한다. 다시 넘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대주가 되어버렸네요. 와, 입이 대단하네. 입균 좋은 게 많더니. 됐어. 응? 대주가 돼서 꽃들도 달고 막 이만큼 자랐네. 이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구렁으로 흘러내리던 이 밭에 난초가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대주가 돼서 이거 하나 있네. 이야,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부엽이 너무 두꺼워지고 다 간벌을 내놔서. 그래도 변이, 이렇게 예쁜 변이 보이네요. 없어요. 대주 옆에 생강초기 있을까 하고 왔는데 없네요. 이야, 이렇게 컸으니. 운산을 다 간벌을 해버렸네요. 와, 이렇게 다 잘라버렸으니. 야, 바글바글 건난 초가 다 사그러져 버렸네. 누가 와서 봤나? 집어든 건데 다 돼지들로 자랐네.
이런 주스, 입장을 뻑뻑히 다 대주드리라. 볼 게 없겠죠? 역시 다 보고 간 거라 볼 것도 없네요. 보이지도 않고. 응?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이게 다. 아우, 다 꺾어놔서. 난 독터는 있는데, 누가 다 보고 갔네요. 덮어주겠습니다. 뭐야? 호피반인가? 뭘, 깜짝이야. 호피반 같네. 묻혔던 거. 묻혔던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묻어나오면, 대박이지. 대박이. 우와, 호피다. 호피. 대단하다. 4시 반이 다 돼갑니다. 어두워질 것 같아서 하산합니다. 안 보여요? 아, 하산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산길 쭉 내려가겠습니다. 참나무에 붙었는데 이게 무슨 버섯일까요?